세력지도 보시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여기에 추가되지 않은 것들도 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오늘 처음 발견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종목만 걸으셔도 여러분들 계좌가 손실 볼 확률이 90% 이상 줄어드니까요. 언제나 당신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같은 무증 다른 마무리라는 이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카나리오 바이오, 미래산업, 그 다음 3기 EV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카나리오 바이오엠 뭐 4870원으로 지금 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었던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한계 기업으로 이미 갔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불공정 그런 공시까지 받았죠, 최근에. 시가총액 이거는 무증 때문에 지금 낮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나중에 다시 늘어나면은 다시 시총이 올라갈 거다. 카나리오 바이오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통주식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이미 1억 주가 있는 상황인데 보유주식수가 58%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억 주에 가까운 종목이 그 주식수가 올라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카나리오 바이오엠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죠. 카나리오 바이오와 에이트 세미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지금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갔고요. 아마 상폐될 거예요. 세종 메디칼, 헬릭스미스, 뭐 리더스 기술 투자, 그 다음에 SC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카나리오 바이오 여기에 있고, 리더스 기술 투자랑 쭉쭉 타고 가다 보면 웰바이오텍도 이런 식으로 삼부통원과 연관되어서 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휴림로봇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웰바이오텍은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온라이트 투자 조합과 매각이 결렬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요쪽에 있는 라인들이 이탈을 하고, 그 다음 뭐 세원이니시나 다른 쪽으로 또 뭔가 있고, 이런저런 이제 복잡하게 이제 리튬으로 이어진 이유가 다른 쪽에 있다. SU 홀딩스 들어오면서 GW 바이텍과 함께 짐바브웨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최근 영상이니까 아래 댓글 통해서 보시면은 나올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무상증자 전 이런 식으로 해서 1주당 2주의 비율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러면 현재 시총이 적어도 2800억인가 그랬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3824에서 한 8400억 정도가 되는 회사인데, 최근까지만 해도 1조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무상증자는 더 이상 이런 회사에게 좋은 결과가 없을 거다. 무상증자 첫날에 슈팅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주라도 팔아야지 남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속이 되지 않고 계속 이제 권리락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 카나리오 바이오 최근에 이런 식으로 8월 16일 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받았어요. 공시 명령이 이제 내부 결산 대비 감사 보고서의 수치 차이가 과다하게 이렇게 났다라고 되어 있고, 그죠? 뭐 벌점 일단 맞았으니까 별 상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회사 자체가 뭔가 벌점을 받고 뭔가 안 좋다는 거는 무조건 이런 걸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장내 매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5930원대에 이제 한 대략적으로 한 10만 주 정도를 팔았다. 근데 얘들을 콜옵션 행사한 게 2757원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2배 이상의 차익을 보고 갔는데, 개인 투자자는 이거를 손실을 봤겠죠. 자, 자기 전환 사채 매도 결정을 갖다 철회를 했어요. 매수자가 아까 보셨던 SLCNC였는데 매도 금액이 대략적으로 252억 정도였는데 요거를 갖다가 그냥 철회를 한 거예요. 왜냐면 아, 이제는 전환을 해봤자 순탄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 무증이라도 아실 수 있죠. 무증 이제 뭐 과거에 있었던 종목들 뭐 공구부문이나 이런저런 것들 많이 갔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 전혀 배제하고 무증을 해야 되는 회사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유통지수가 적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무증을 갖다 쓰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뭐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미래산업 오늘 무증 권리락 나오면서 상한가로 갔어요. 상한가 갔고 시가총액 317억 원에 뭐 역시나 좋지 않은 회사. 제가 요거는 반도체 그 업황 때문에 반짝 들어온 거라고 말씀드렸고, 다시금 한계 기업으로 돌아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보유 지분 보시면 이렇게 1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보시지만 14%예요. 1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주주는 1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주주가 이탈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변경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다음 그렇게 경영권을 방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회사들이 이제 관심이 없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전환가액을 갖다 원래 뭐 1억으로 적어내놨는데 이 전환가액이 떨어지고 주식수량이 늘어나면 그 차액만큼 그냥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본 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전환사채를 갖다 리픽싱을 상당히 강하게 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 보시면 또 무상증자 이것도 진행을 했었죠. 한 주당 5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 나누기 6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그 시총이 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310 몇억이었던 건 곱하기 6을 하면 1800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회사 문제점이 뭐냐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 주당 이익이 손실이 엄청날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기 희석 주당 이익이라고 보이죠? 이게 2,291원까지 가고 아래에 그냥 있는 거는 619원 이렇게 됐다. 요거는 전환사채를 포함하지 않은 거고 요건 전환사채를 포함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의 가치는 전환사채가 행사가 됐다고 하면은 훨씬 더 높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거의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한150% 이상 이제 마이너스 손실이 나고 있다. 이런 회사가 무상증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엉망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상증자는 이런 때에 쓰는 게 아니라 자본을 유보했다가 오히려 투자처를 찾는데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주 상황 보시면은 이렇게 반도체 검사 장비 23년 2월 13일 날 이렇게 해서 납기 28일 날한대 팔았어요. 한 대. 한대 팔아가지고 이렇게 7억 2,100만 원의 매출을 냈다. 당연히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1분기 동안 한대 맞고 손가락 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회사 갑자기 나이지리아에 이제 리튬 이제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리튬 가능하겠어요? 택도 없죠. 지금 웰바이오텍 뭐 기타 등등 리튬 회사들 전체적으로 망하고 있고 리튬 단가 자체가 떨어져가지고 양극재 회사가 어닝 쇼크가 오는 상황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어닝 쇼크 부분은 보이지 않고 리튬만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리튬 테마가 다시 돌아올 리가 없겠죠.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올 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네요. 어쨌거나 이거 미래산업도 제가 며칠 전에 세력주도에서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서 넥스턴 바이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엮여있는 회사들 보면 HLB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초록뱀 등 기타 등등 좋지 않은 회사들 많이 엮여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3기 EV 오늘 장중에 26%로 마무리가 지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2,674억인 회사 그리고 매출액 보시면 알겠지만 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금 흐름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보율 자체도 상당히 좋다. 건전한 상황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모회사인 3기가 지분을 53% 정도 지배를 하면서 경영권에 대한 위협은 당연히 없고요. 대신에 47%의 유통주식 수량이 있는데 주식 수량이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절주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무증 전에. 그런데 오늘 무증이 됐죠. 이렇게 주식 발행 총화금 42억 8,900원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한다. 대략적으로 한 주당 3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3기가 나누기 4가 되는 거죠. 나누기 4가 되면은 현재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잡았을 때한 주당 5천원 정도로 마무리가 될것 같은 느낌인 건데 3기는 앞에서 봤던 미래산업이랑 그 다음에 카나리와 바이오랑 내용이 완전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지금 일단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여기는 기반이 다져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고 리튬이나 이런 원재료를 갖다 공급하는 곳이 아닙니다.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일단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엔드플레이트라는 배터리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성능 및 품질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주조공법과 다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기술로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사의 엔드플레이트는 개발 경우가 높은 수준의 품질이 바탕이 되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생산하는 배터리 모듈 기준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품 대상처가 이상한 데가 아니라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아까 카나리와 바이오엠 뭐 바이오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작살이 난 그룹이고 그죠? 그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미래산업 이제 반도체 장비 만든다 했다가 1분기에 하나 만들고 날아가서 이제 적자 이어지고 있고 나이지리아 리튬 원광한다고 얘기를 하는 회사 완전 다르죠. 앞에랑 느낌이. 그래서 배터리 모듈 엔드플레이트 요런 게 요런 거다. 배터리 모듈당 2개씩 적용이 되면서 뭐 이런 식으로 20개 30개의 엔드플레이트가 적용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봐야 되겠죠. 단기 순손익 보면은 어쨌거나 전년도에 대비해서 매출액은 단기이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상황. 그리고 희석이랑 기본이랑 주당이 똑같죠. 똑같다는 얘기는 전환사채나 뭐 교환사채 이런 회사채에 발행이 되지 않았다는 건전한 회사라는 거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사의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수주 잔량은 RFP와 같이 작성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 수주 일자가 납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긴 한데 지금 LG 솔루션, 그 LG 화학이 이제 공장을 외국에 짓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3기도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걸릴 거지만 지금 수주 총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세요. 5,727억 정도가 수주 총액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주 잔고를 보시면은 향후에 물동량 변, 그, 여기 보시면 물량 증가분까지 반영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8,387억까지도 얘들은 수주 잔고로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거에 대한 오류는 있습니다. 납기일이 언제냐? 그리고 납기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되지만, 딱 간단해요. 지금 얘들 무상증자를 진행한 거는 유통지수를 낮춘 다음에,
그 주식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이 주식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냥 도와준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무상증자를 했을 때 주주에게 이론 무상증자의 이론적으로 다가왔을 때 유일하게 해당될 수 있는 제가 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이 오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납기일과 납기기간이 지금 명확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도 있고 그 변동성에 맞아 죽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투자를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미래산업, 그다음 뭐 공구음원, 노터스 이런 회사들과는 비교를 할수 없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 경영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세력지도 보시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고 여기에 추가되지 않은 것들도 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오늘 처음 발견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종목만 걸으셔도 여러분들 계좌가 손실 볼 확률이 90% 이상 줄어드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들 계속 구독하시면 너무나 좋으실 겁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카나리오 바이오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 이미 라인은 다 끝났어요. 끝났고 제가 여기 말씀드린 요 구간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라인 딱 걸리고 아마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당연히 테라사이언스처럼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데 여기 하여튼 추가적으로 봤을 때 여기 아래까지는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니까요. 내일 당장이라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횡보하다가 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사지도 않고 추천도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그냥 지금 상황에서 볼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주가를 예측하는 거 외에는 다할수 있어요. 불성실 법인, 그 다음에 오레고구마, 지속 가능성 없다. 그 약효가 얼마나 좋고 안 좋고 이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거를 갖다가 임상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이미 주가의 등락으로 인해서 세력들은 차익을 많이 봤다. 그리고 전환사채를 갖다 매도하기로 했던 결정을 매력이 없으니까 철회를 하는 과정. 요거 네 개만 봐도 더 이상 이거는 보유할 필요도 살 필요도 없는 종목이란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미래산업. 미래산업도 마찬가지죠. 미래산업도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갔으니까 다음 구간까지는 맞겠지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요 박스권을 뚫는다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회사도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1314원에서 6000얼마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또 반토막 나는 그런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지금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라진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 한 주만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와서 이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남은 종목들이 입고가 되었을 때 주가는 아래에 나와 있다면 무조건 손실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 뭐더 올라갈 거라는 거 아무도 모르죠.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날에만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나머지 떨어졌을 때그 손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개 2분. 자, 3개 2부에 보세요. 3개 2부에 보시면 완전 다르죠. 상장가, 공모가가 이 라인인데 지금 이 라인 아래에서 무상증자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플러스로 남아있는 수주잔고,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8천억 이상의 수주잔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확정되어 있는 거죠. 8천억 정도. 아, 좀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아까 하나 5천억 정도. 요거는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5년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1000억씩 나오는 거고 아니 3년이야 그러면 한 1500억씩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지금보다는 당연히 주가가 더 올라가 있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무슨 권리락이 아닌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하실 분들 중에 뭐 대처가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까지는 보고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건 충분히 가는 거다. 이 방송 뭐 제가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보실 거니까 이거는 한번 정도는 시도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하지 않아요. 이런 변동성이 심한 것들은 가디언즈 멤버십이나 뭐 단기 대응방에서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사면 맨날 또 이제 본업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만 쳐다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보시고 저는 물론 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주식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성을 갖다 예측을 하고 주가를 쪼갠 다음에 그 주가에 대해서 업사이드를 충분히 볼수 있는 주식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제가 종목을 갖다가 설명을 할때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거 없이 계속 카나리아바이오, 뭐 미래산업, 뭐 이런 것들, 뭐 간다, 미래산업, 뭐
리튬 간다, 카나리아 바이오, 뭐, 약초 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무료로 갈수 있는 거고, 제가 드리는 이런 것들로, 오늘 같은 정보들은 저도 무료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유료로 드리는 거는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라는 거를 갖다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종목들 선택하기 상당히 힘드시죠? 그리고 이렇게 뭐 저렇게 이제, 주변에 쓸데없는 무료 종목들도 많고, 유튜버들도 많아서, 손실도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무료 종목 보시고 내가 손실 봤다고 무료 종목 추천해준 사람, 비난하거나 그러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갖다가 무료로 접근을 하셨으면은 손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죠. 무료 종목으로 돈을 벌었어. 그럼 이거는 내가 판단을 잘한 건가요? 그거 아니겠죠. 유료로 지불을 하고 손실에 대한 부분도 유료로 준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 그게 우리 자본주의 공평함인 겁니다. 당연한 거죠. 어떤 서비스를 받고 내가 나는 뭔가를 지불하지 않겠다. 이거는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을 갖다가 하시는데 사실 말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된 상태에서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처럼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돈을 뭐 계속 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속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책을 사보시거나 뭐 강의를 듣는데 계속 돈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무료로 어떻게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을까라 생각을 하는 거는 본인이랑 비슷한 수준에서 말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그 이상은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뜨는 번호로 참여 한번 누르셔서 가디언즈 멤버십 한번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비용이 적으신 분들은 가디언즈 멤버십 가입하지 마시고 그냥 구글 멤버십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종목 18,000원밖에 안 합니다. 주식에 대한 책 하나 쓸데없는 거그 찾아보는 것도 한 달에 책한 권에 2만 원 넘는 것도 많은데 삼겹살 한줄 값이 18,000원 차라리 이 18,000원 투자해서 전문적인 제가 오늘 같은 거 분석해 드린 것만 봐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그냥 좀 쉬시고 보는 거에서 열심히 하시는 게더 낫다라고 사실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 무료로 올라오는 영상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웬만한 주린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한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